나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잠옷이 진짜 좋아서 내가 밖에 외출할 때 입는 옷보다 잠옷을 더 사게 되는 것 같아. 오, 잠옷을? 속옷 입는 건가 그러면? 어, 아니. 아, 제가 정도 아니야? 한 옷장에 다 잠옷이야. 외출복보다 잠옷이 더 많다고?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잠옷이 별로 없거든? 로제랑 못 만날 때 영상통화를 되게 자주 해. 그날 영상통화를 하는데 똑같은 잠옷을 입고 있는 거야. 어? 똑같은 잠옷? 우연히? 어, 짜지도 우와. 않았는데? 짜지도 않았는데 어. 똑같은 색깔에 어. 깜짝 놀랐어. 어. 야, 너랑 나랑 잠옷 똑같다! 내가 이랬거든. 로제가 어, 언니 그거 어디 거예요?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아니, 난 그냥 거기 거 아닌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비싼 잠옷도 비싼 게 있어요. 페리는 어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싼 잠옷도 비싼 게 있어요. 브랜드 잠옷을 로제가 입고 있었고 그 인터넷에서 페리는 아~ 비슷한 그 브랜드가 카피가 되게 많은 아~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 그 중에 난 하나를 입고 있었고 이제 로제는 띵을 입고 있어가지고 좀 민망. 그게 뭐야, 로제야? 잠옷별로 입을 때마다 뭐 꿈이 다른 꿈을 꾼다든가 뭐 잠을 잘 자는 그런 게 있어? 어, 그 진짜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오늘 내 컨디션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오늘 좀 힘들었어. 아, 조금 어. 그래, 그럼 좀 네이비 색깔 잠옷 입거든. 어, 그걸 입으면 좀 뭔가 분위기 잡는 느낌. 형은 잠옷 입어요? 입지 않아. 형 그럼 여전히 삽바 메고 자요? 항상 형은 이제 삽바 메고 왜냐면 씨름 때의 영광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 진짜 이거 씨름 힘들어 장 받을 수 있어. 너무 추울 때는 추울 때는 빨간색 그리고 너무 너무 더울 때는 파란색 어, 해서 이제 컬러별로 딱 해가지고. 와 근데 파란색 홍색반 안 해. 그걸 알고 있네. 그래도 나도 어릴 때 씨름 엄청 봤어. 스포츠 중에 유행한 씨름만 봤어. 둘이 진짜로 너무 보기 좋은 게 SNS 보면 해리 작품 할 때마다 로제가 막 커피차도 선물하고 친해가지고 와, 서로 커피차 선물하고. 근데 난 너무 놀랬던 게 이 친구는 정말 로맨티스트인 게 전혀 얘기를 안 해. 늘 우와. 서프라이즈야. 우와. 현장에 가면 와 있어. 어. 아니 그래서 아니 얘가 우리 매니저 번호를 알 리가 없거든? 그러게? 전혀 알 리가 없는데 갑자기 커피차가 와 있고. 그래? 왜? 진짜 최고로 내가 감동받았던 건 로제가 해외 투어를 나가 있을 때였는데 그때쯤에 내가 생일이었어. 생일이어서 막 그냥 어, 언니 축하해요 이러고 그래서 어 그 고마워 뭐 일 잘하고 와 이랬는데 갑자기 띵동 하더니 꽃다발이 온 거야. 와 설마 집에 나 이제 누군가 있어. 우리 집을 아는 사람이 없어. 갑자기 소름 돋았겠다. 어, 꽃다발이 와서 뭐지 하고 봤는데 로제인 거야. 와 진짜 뭐 거의 최수종 형님. 아니 진짜 로제 최수종 형님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